네, 이번 사이판 가기 전에 역시 한국인과 밥심이죠. 가기 전에 우리 김치찜하고 제육볶음 먹고 다음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뿅!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인천공항 둘러보고 있는데요. 발코나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빨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운이 좋게 그 아시아나 항공 타게 돼가지고 아시아나 지금 부스를 찾고 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참 함께 찾아볼까요? 다행히 중간에 승무원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미리 발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비행기 시간이 좀 아직 많이 남아서 이곳저곳 한번 구경해보고 있고요. 좀 쉬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당연히 공항 가면 어디일까요? 면세점 구경해야 되겠죠? 면세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출발할 곳은 6번 게이트입니다. 지금 도착해서 비행기 준비하고 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타가지고 이곳저곳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륙 준비할 예정이고요. 지금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언제나 봐도 너무 설레입니다. 비행기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붕붕 뜨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내식 나올 때까지 조금 숙면을 취해야 될것 같아요. 좀 이따 봐요. 네,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내식 나왔는데요. 우리 기내식은 불고기 덮밥이랑 치킨 덮밥 먹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하늘 위에서 먹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맥주는 또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맥주도 하나 시켜서 먹었는데요. 먹으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내일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지금 바로 빠져나왔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스탑이자 신청해서 남들보다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 픽업 차량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픽업 차량 오면 빨리 타고 빨리 숙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소 들어가서 이제는 그 바로 첫날은 끝났는데요. 첫날 끝나고 내일, 다음날 기약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